굿모닝입니다. 오늘은 요거 한번 해보죠. 아침에 만약에 이런 사주를 보자마자 어허, 이거는 분명히 재다 신약이요. 왜냐면 정미병호가 강력하야 임수가 감당 불감당이요. 그러니 임수가 재성을 감당하려면 경자, 즉 금수가 용신이요. 자, 만약 이런 분석을 했다면 무슨 방법으로 분석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다신약이요. 재다신약. 이거는 십신의 생극작용을 본 거예요. 십신 생극. 그죠? 그리고 임수가 재다신약에 관살 혼잡까지 있으니까 신강, 일간의 신강약을 보는 거야. 그래도 경자 인수의 생을 받고 자수 양인에서 통군하니 이건 통군에 대한 거죠. 그죠? 근데 가만히 담보도 생각해 보면 강한에 약한에 생한에 극한에 그리고 십신으로 뭐네 이런 것만 보는 거라고. 근데 막상 그래서 이거 뭐 경자로 이제 한 저기 용신이니까 이렇게 말년으로 가면 좋겠네. 대운에서 금수가 오면 좋겠네. 발전하겠네. 그러니까 뭐 46세 이후에 발전하려나? 뭐 이런 식의 그때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백억이래. 수백억. 뭐? 이건 당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수백억 사주지? 근데 만약 이 구조를 에너지 파동과 같은 작용으로 보면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병호 정미는 화기죠. 그죠? 화기는 뭐에 쓰죠? 사계도에서 보면 병경, 그죠? 정신, 여름과 가을에 열매를 익히는 데 활용하는 것이 병정이죠. 그죠? 그러면 병정이 사주에 가득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이것들이 쓰임을 얻을까요? 당연히 금이 있어야 쓰임을 얻지. 그러니까 얘들을 요거 키우는 데 쓰는 거야. 그렇죠? 그럼 임수나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거지? 경금이라는 열매가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수박이 이만해 커졌으면 이 속에 뭐가 들어가죠? 물이 들어간다고. 근데 이 물이 많으면 맛이 없잖아. 썩어버리잖아. 적당히, 아주 적게. 그 마른 사막 같은 데서도 이렇게 당도 높은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글자에 쓰임으로 보니까, 와우.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런 글자들이 경금을 만남으로써 가치를 얻어. 존재 가치. 사주 안에 존재 가치를 얻는 거야. 그럼 존재 가치는 뭐가 줬다? 경금이 줬다. 경금은 이 화기를 잔뜩 먹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임수를 향해서 온다. 신강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두 번째, 이 많은 화기들은 자연스럽게 시공간 흐름으로 어디를 향해서 오지? 술토를 향해서. 이거를 묘고론이라는 책에서 설명을 했다고. 이 작용에 대해서. 그리고 요술 중에 신금 시종자가 자수해서 촥 풀어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갑이나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후대까지 크게 발전하겠죠. 그죠? 여기 잘 보면 오미 술자로 나름대로 흐름도 좋아요. 각각의 글자들이 뭐를 했다? 쓰임을 얻었고, 시간 방향이 적절하고, 그죠? 에너지들의 역할들이 적절하고, 그러니까 구조가
신약, 아까 말했다는 뭐 신강약, 십신, 생극, 용신, 뭐 관사론작, 제다신약 이런 식으로 볼 때는 거지 같아 보이는 사주가 다시 지금 말하는 에너지, 시간 방향, 존재 쓰임, 존재의 가치, 뭐 묘고 이런 걸로 보니까 수백억 사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봐야 될까요? 그냥 십신, 용신 이런 거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사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만 보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